네, 발자입니다. 1월 27일부터 초차부터 사용할 수 있는 네,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네, 기후 동행 카드라는 게 나왔죠. 월 6만 원이니까 하루에 한 2천 원 정도. 뭐 보통 한 20일 정도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네, 하루에 한 3천 원 정도를 네,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고요. 일단 해당 사업 기간은 네, 2024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로 네, 제한되어 있고요. 30일간 대중교통,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, 금액이 조금 틀린데, 네, 서비스 범위 및 네, 지하철 세부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. 조금은 뭐 서울 시내라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나 이런 게 제한되기 때문에, 예전에 어렸을 때, 대학교 다닐 때, 서울에서 다녔죠. 네, 서울에서, 네, 서울에서 생활했으니까, 이 노란색, 요렇게 생긴 거를, 네, 술이 좀 먹고 싶을 때, 네, 한 불을 하면 30%인가 다시 돌려줬던 네, 그런 기억이 있는데, 네, 모바일 카드 또는 실물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실물 카드는 네, 등록을 해야 되고, 카드 구매 및 충전은 1월 23일 화요일부터고요.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고, 회원가입 및 기후 동행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하면 되고, 네, 실물 카드 사용 방법도 나와 있고요. 한 달에 6만 원이면 나쁘진 않아요. 사실 나쁘지 않은데, 무인 충전기 같이 실물 카드일 게 무인 충전기가 일부 역사에 아직까지는 제한돼 있고 카드 사용 시 서울 지역 내 승하차 후 서울 지역 외 여기서 하차할 경우 기후 동행 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하차역에서 역무원에서 별도 요금 징수되는 이런 부분들 뭔가 좀 서비스가 나왔지만은 괜찮은 서비스 같은데 굉장히 불편함이 내 가중되는 내 그런 느낌이 있죠. 내 문의는 2133-227-228이니까. 여기 전화 아마 안 받을 거예요. 네. 안 받죠. 이분들이. 서울 시내 한 달에 6만 원이면 거전데 독일에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었죠. 가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, 아무래도. 네,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거고요.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네,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뭐 서울 발언들이 안에서 뭐 분당선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안에서 행동하는 네, 뭐 서식지가 그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요 링크는 네,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